엘비스가 불과 3살 때 아버지는 수표를 위조하다 적발돼 교도소로 끌려갔습니다.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는 광활한 목화밭이 있어 일감이 끊이지 않는다는 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죠. 이곳의 흑인 노동자들은 밭일을 하다 특유의 구슬픈 노래를 주고받았는데 이 노래가 훗날 블루스라는 음악 장르가 됩니다. 블루스가 탄생된 이곳의 이름은 멤피스. 그야말로 뮤지션들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엘비스는 자연스레 흑인 음악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 속에서도 흥겨움을 잃지 않는 이런 엘비스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근근히 먹고 살기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어머니는 큰 마음을 먹고 11살 생일 선물로 통기타를 사주었죠. 그리고 이 낡은 기타 하나가 훗날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한 인물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엘비스의 뮤지션으로서의 시작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아하는 마음에 비해 재능은 비례하지 않았죠. 각종 경연대회와 오디션에서 줄줄이 탈락했고 이렇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던 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저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주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쌓여갔습니다. 이에 어머니의 생일에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기로 결심하죠. 주머니 사정이 변변치 않았던 그는 한 레코드사를 찾아갔습니다. 단돈 4달러를 건네며 어머니께 선물할 음반을 녹음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렇게 낡은 기타를 튕기며 부른 자작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Shadows make me blue. 엘비스는 생신 당일 어머니에게 수줍게 녹음한 음반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이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 자작곡을 들어볼 순 없었죠. 가정 형편이 더 안 좋아져 하나 있던 레코드 플레이어마저 팔아치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녹음한 이 곡은 의도치 않게 어머니가 아닌 한 젊은 여자를 감동시키게 됩니다. 바로 녹음할 당시 그를 지켜보던 레코드사 여직원이었죠. 아무리 봐도 겉모습은 전형적인 백인인데 노래를 부르면 흑인이 떠오르는 이 신비스러운 조합은 당시 흔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직원은 바로 메모장을 꺼내 훌륭한 발라드 가수 꼭 붙잡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지는 곧 레코드사 사장에게 전달되었죠. 이런 설레는 메모지를 받은 레코드사 사장은 한바구음을 지으며 바로 일시패스입니다. 무려 1년이나 이 메모를 묵혀두고는 연락을 하지 않았죠. 이 1년간 엘비스는 트럭 운전수로 일을 하며 퇴근 후에만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간신히 음악의 꿈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생각지도 못하게 1년이나 지난 시점에 레코드사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죠. 사장은 당시 독특한 컨셉의 신인 가수가 없을까 하고 고민하던 중 흑인 창법으로 노래하는 백인 가수의 기억이 떠올라 1년 만에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엘비스가 녹음한 첫 곡은 당시 유명곡이었던 That's All Right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That's all right. That's all right. 이 노래는 라디오를 타고 처음 방송되었는데 딱 한 번만 방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레코드는 찍어내는 족족 불티나게 팔려나갔죠. 이런 반응을 지켜보던 레코드사 사장은 아직 비장의 무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반응이 좋으니 그야말로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 비장의 무기는 바로 엘비스의 얼굴이었죠. 얼굴 없는 가수로서도 반응이 이런데 얼굴까지 공개되면 분명 난리가 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공연 때 처음으로 엘비스의 모습을 본 소녀 팬들은 난리가 났죠. 스모키 화장을 한 듯 진하고 깊은 두 눈, 반항아스러운 거친 표정, 그리고 남성미 넘치는 각진 구렛나루까지 이 모든 것은 라디오로 목소리만 들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비주얼이었습니다. 게다가 특유의 파워풀한 퍼포먼스는 많은 여성들을 기절초풍하게 만들었죠. 일명 고무다리라고 불리는 그의 유연한 다리춤은 펑퍼짐한 바지와 곁들어 섹시함과 신명남 그 중간 어딘가에 야릇한 감정을 자아냈죠. 사실 이는 리듬을 타는 그의 방식이기도 했지만 많은 관중 앞에서의 떨림을 감추기 위한 방법이었다고도 합니다. 거기다 간드러지는 골반춤까지 곁들여지며 엘비스의 존재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당시는 인터넷은커녕 텔레비전 보급도 원활하지 않던 시기, 엘비스의 인기는 지역에서만 국한되었죠. TV에는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못한 상황이었고 전국에는 엘비스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런 그를 유심히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후 엘비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인물 톰 파커였죠. 그는 자신이 매니저가 되어 엘비스를 전국구 스타로 도약시켜주겠다며 자기 쪽으로 소속사를 옮기자고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혹할 만한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태도만큼은 무심한 듯 차가워 도무지 속을 모르는 미스터리한 사람이었죠. 더 큰 꿈을 향해 톰 파커를 믿어보기로 한 엘비스는 결국 그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 첫 공연부터 그의 예상과는 다른 대우가 시작됩니다. 당시 인기 가수 행크 스노의 순회 공연에 들러리로 출연하라며 짧은 시간만 무대에 서게 한 것이죠. 엘비스는 입이 삐죽 튀어나왔지만 사실 이는 매니저의
고단수였습니다. 만석이 될 게 확실한 인기 가수의 공연에 엘비스를 투입시켜 서서히 전국을 엘비스로 물들이겠다는 작전이었죠. 이 작전은 대성공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중의 관심은 행크 스노가 아닌 엘비스에게로 옮겨갔죠. 이런 주객이 전도된 사실에 행크 스노는 분개했지만 톰 파커는 수한 좋은 사업가답게 엘비스에게만 올인하겠다며 이를 묵살했습니다. 전국구 스타로 거듭난 엘비스는 이제 쇼맨십마저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실험적인 시도들이 잇따랐죠. 하루는 삼각대 다리를 딛고 올라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묘한 에코 효과를 생기게 해 신선한 사운드를 만들었죠. 이런 자기만의 혁신에 재미를 느낀 엘비스는 녹음을 할 때도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 텅 빈 복도에서 녹음을 해 울림 효과를 극대화한 것입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울림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택한 방식이었는데 이게 마치 라이브 공연을 듣는 듯한 생동감을 자아내 음반 역시 좋은 반응을 얻었죠. 빌보드 순위 1위 달성은 물론 기존의 유명한 재즈곡조차 자신만의 스타일로 리메이크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엘비스가 출연한 TV 프로는 시청률 82%를 넘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죠. 바야흐로 엘비스는 이제 시대의 아이콘,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훗날 가수로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노래 가사를 문학의 경지까지 끌어올렸다고 평가받는 레전드 가수 밥 딜런은 엘비스를 가리켜 그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마치 감옥에서 풀려난 것 같았다 라고 말했으며 영국의 전설적인 4인조 밴드 비틀즈의 존 레논도 엘비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내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혁신적인 엘비스의 행보에도 모두가 열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기성세대들의 반발 말이 많았죠. 당시 백인들은 멀끔한 수트를 빼입고 점잖게 노래를 부르는 게 당연시 여겨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골반을 흔들어대고 방정맞게 다리를 떠는 엘비스의 모습은 외설적이고 천박해 보이기까지 했죠. 이들은 엘비스의 음악에 대해서도 신경과민적이다, 소음 수준이다 라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대중들은 열광을 넘어 그를 신처럼 떠받들었고 신곡들은 나오는 족족 빌보드 1위를 차지했죠.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심지어 그의 노래 제목과 동일한 영화들까지도 제작되었습니다. 물론 주연 역시 엘비스가 맡았죠. 엘비스의 대표곡 러브 미 텐더를 제목으로 한 영화인데 미국의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원래 고려하고 있던 제목은 전혀 달랐으나 엘비스의 노래가 대박을 치자 영화 제목마저 부랴부랴 그의 대표곡으로 바꿔서 출시했죠. 그러나 이렇게 엘비스의 인기에만 기대서 제목까지 허겁지겁 바꿀 정도로 만든 영화가 잘 될 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박이 났습니다. 뭐요? 그의 박스오피스 20위에 들어가며 흥행에 성공했고 노래 러브 미 텐더 역시 5주 연속 빌보드 1위를 달성하며 그의 전성기는 끝날 줄 몰랐죠. 영화에서까지 엘비스의 인기가 먹혀들자 이제 그의 매니저는 엘비스를 영화에도 계속 투입시켰습니다. 또다시 그의 노래 제목을 그대로 따서 만든 영화 제이라우스 록 역시 흥행에 성공했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노래 제목을 따서 제목을 지은 것을 몰랐는지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는 굳이 감옥록으로 번역되어 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의 뮤지컬 공연을 보는 듯한 감옥 속 공연 장면이 압권이었던 영화였습니다. Section water purple gang let's roll. Everybody let's roll.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엘비스의 전성기에 브레이크를 건 건 다름 아닌 군대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징병제가 시행 중이었고 엘비스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그의 인기가 군 이미지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은 미군 측은 그에게 연예병사 생활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군 생활 중에도 방송 출연을 할 수 있게 허가해줄 것이며 개인 숙소를 제공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제시했죠. 심지어 그의 친구를 비롯해 그와 같은 멤피스 출신 병사들만 모아 엘비스 중대를 만들어준다는 전례 없는 특권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을 들은 엘비스의 매니저 톰 파커는 기겁을 했습니다. 철저한 사업가였던 그는 엘비스가 군대로 가서 무료 공연을 펼치며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먹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군 생활에서 특혜를 받았다간 기존의 그를 아니꼽게 봤던 기성세대들에게 더욱 반발심을 심어줄 것이라 우려했죠. 엘비스 역시 쉬운 길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때 그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군 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모든 특혜를 뿌리치고 당당히 일반 병사로 입대했습니다. 그러나 군 입대를 한 지 얼마 안 되어 그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간염으로 위독한 상태라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엘비스는 부랴부랴 긴급 휴가를 요청하고 어머니의 곁으로 향했지만 어머니는 불과 며칠 만에 거짓말처럼 돌아가셨습니다.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죠. 엘비스는 장례식 때 어머니는 내가 살아온 그 전부였다 라고 울부짖었고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번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안쓰러운 모습과 엘비스의 성실한 군생활을 지켜보던 기성세대들은 이제
예전과는 달리 엘비스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눈에 그는 더 이상 시끄러운 노래를 부르고 천박한 몸놀림을 하는 문제아가 아닌 건실한 애국 청년이었죠. 엘비스는 군생활하는 시기 동안 무려 두 곡이나 빌보드 차트를 역주행해 1위를 차지하는 등 또 한 번의 전례 없는 역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간의 군생활 이후 생각보다 대중의 관심은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특히 비틀즈가 등장하며 그의 입지가 눈에 띄게 좁아졌죠. 광적인 비틀즈 열풍으로 인해 혁명적인 시대의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는 순식간에 비틀즈에게 옮겨갔습니다. 엘비스는 창법에 음악 장르까지 바꿔가며 부당한 노력을 했지만 한 번 떠난 관심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에는 사실 그의 매니저가 있었죠. 비틀즈가 세계 투어를 다니며 전 세계로부터 팬을 끌어모으는 동안 엘비스는 매니저 때문에 북미 밖으로는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매니저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심지어 본명도 톰 파커가 아니었고 대령 전역을 했다는 것 또한 다른 곳에서 명예 칭호를 수여받은 걸 포장했던 것이었습니다. 북미를 벗어났다가는 재입국이 불가능한 것을 한 그는 해외 공연들을 전부 무산시키며 엘비스를 작은 세장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된다 하면 엘비스를 여기저기에 투입시켜 이미지를 지나치게 소모하게 만들었죠. 수많은 졸작 영화에 그를 출연시키며 전성기 때 쌓아온 이미지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심지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빚이 쌓이자 엘비스를 그곳에서 하루에 두 번씩 주 7일을 공연을 하게 하며 자신의 빚을 갚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매니저가 수입의 10에서 15%를 받는 것에 비해 톰 파커는 꼬박꼬박 5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가며 사리 사욕을 챙겼습니다. 이 시기 엘비스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술과 음식으로 풀었는데 그러다 보니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 엘비스는 부인과 이혼까지 겪게 되죠. 그가 군 생활을 하던 시기 동료의 소개로 만난 여자였는데 무려 7년의 연애 끝에 결혼해 세간의 축복을 받던 커플이었으나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엘비스가 42살이 되던 해 대중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갑작스런 그의 사망 소식이었죠. 자택 욕조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영원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후 엘비스의 사인에 대한 분석이 잇따랐는데 평소 우울증, 불면증 등 치료 목적의 약물을 과다 복용했던 것이 심장마비를 부추겼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었죠. 실제로 엘비스의 부검 결과에도 치료용 약물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성 약이나 알코올만큼은 일절 나오지 않았죠. 이후 세간에서는 끊임없이 잊을만할 때면 그의 생존설이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와 함께 찍혔다는 이 사진이 유명하죠. 그러나 원본 비디오로 찾아본 결과 다른 인물임이 밝혀져 그저 음모론에 불과했습니다. 영원한 42살로 남은 엘비스, 만약 살아있다면 올해로 87살이 됩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류사의 보물 엘비스 프레슬리는 다음 달 한 영화를 통해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엘비스의 삶을 움켜쥐었던 인물 매니저 톰 파커를 톰 앵크스가 연기하며 엘비스 역할에는 듄2에도 캐스팅이 확정된 할리우드에 떠오르는 신성 오스틴 버틀러가 출연하죠. 우리나라에선 블랙핑크 리사와 파리를 거닐며 찍힌 일상의 모습으로 유명세를 치른 바 있죠. 물론 단둘이 있던 것은 아니고 일행과 함께였습니다. 이 영화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이유는 감독이 바즈 루어만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물랑루즈, 위대한 개츠비 등으로 시대를 재현한 비주얼과 음악으로 팬층이 탄탄한 감독이죠. 특히 그의 전작 중 물랑루즈는 개인적으로 OST가 너무 취향저격이어서 당시 MP3 플레이어로 자주 듣곤 했습니다. 이번 영화 엘비스 역시 음악계의 거장을 다룬 영화답게 OST에 힘을 줬죠. 에미넴, 도자켓, 디플로 등 내노라하는 뮤지션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미 칸 영화제에서는 시사회를 가졌는데 엘비스의 공연이 나오는 장면에서 매번 박수가 터진 것은 물론 상영이 끝나고도 12분간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엘비스의 부인이었던 프리실라는 이 영화를 보고는 엘비스와 함께했던 매 순간을 다시 경험했다며 영화 감상 후 감정을 다스리는 데만 며칠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전 부인의 말대로 이 영화는 뮤지컬적인 요소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엘비스라는 인물에 대한 드라마적 요소를 가득 담았습니다. 엘비스를 알던 세대들에게는 그에 대한 향수를, 요즘 세대들에게는 왜 그가 역사의 길이 남은 뮤지션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일례로 엘비스와는 너무나도 먼 세대인 BTS의 V조차 엘비스를 그의 음악적 영웅으로 꼽기도 했죠. 영화 엘비스는 7월 13일 개봉 예정이며 저 역시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즈 루어만 감독의 영화이니만큼 기대감 듬뿍 안고 꼭 극장에서 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엘비스 세대가 아니라 늘 예능 프로에서 패러디하는 모습만 봐왔는데 이번 자료조사를 하며 경이로움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괜찮게 보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